자, 그 다음에, 그죠? 여러분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잘 출제하냐면은, 여러분, 그래서 상가는 딱 나오는 게, 요거. 얼마?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무슨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몇 년? 10년. 몇 년? 10년. 인데, 요 계약, 갱신 요구에서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노? 8개. 그거 하고, 요 무슨 금? 권리금. 무슨 금? 권리금. 그거 하고 낸다고. 요 셋 중에 몇 개? 한 개 낸다고. 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면 되고 뭐 별 거 없다.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은 399페이지로 좀 건너뛰자. 가등기 담보.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자, 설명을 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아까 상가에서는 아까 얼마를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꼭 기억한 거 상가에서 한 개 낸다. 한 개 냈는데 얼마를 초과해도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거 몇 개? 5개. 요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 무슨 요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 뭐? 권리금. 그거 됐습니까? 권리금은 아까 받을 수 있는 기간 아까 6월 끝나기 6월에서 무슨 시까지? 종료 시까지. 그러면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고 방해했을 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기간 몇 년? 3년. 그 다음에 권리금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지? 그 다음에 또 임대인은 계약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면은 임대인이 거절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권리금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 내는 게 누가 데려왔는데? 임차인이 데려왔는데 영 그 뭐다 신규 임차인이 완전히 뭐 돈도 없고 무슨 빵한 사람을 딜빵한 사람을 데려왔거나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임차인이 몇 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그거 숫자 쉬운 거 나온다. 몇 년 6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뭐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 뭐를 다 죽여놨다? 상가를 죽여놓고 새로운 임차인 데려와가지고 권리금 받아가려고 한다. 이럴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 여러분이 한번 챙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담보 가는데, 여러분 가등기 담보죠. 그래서 뭐 주택이나 상가는 여러분이 그죠? 중개사 시간에도 한번 잠깐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종합해서 하면은 여러분 민법에서 주택 몇 개? 한 개, 상가 한 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 중개사에서는 주택 몇 개? 중개사에서는 주택 한 두 개, 상가 두 개, 민법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중개사 선생님은 막 어디서 민법에서 하세요. 아니다, 이게 중개사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중개사에서 보통 뭐 몇 개씩? 두 개씩. 중개사 40개인데, 중개사, 순수하게 중개사는, 중개사가 훨씬 비중이 높다. 민법보다. 자, 근데 이제 무슨 법? 가담법인데, 됐습니까? 가담법은 첫째, 비전형 담보이면서 등기 등록하는 비전형 담보라 해야 된다. 무슨 담보? 비전형. 그럼, 여러분, 비전형 담보는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그 다음에 뭐? 환매, 재매매야. 이걸 매도 담보 이런다. 요런 거 이제 적용하고. 그럼 요 여러분 비전형 담보 반대가 뭐고? 그렇지. 전형 담보 어떤 게 있노? 저당권, 질권, 전세권 이런 거. 그럼 유치권은 여기도 안 비워주고 여기도 안 비워준다. 이건 전형 담보. 그럼 전형 담보는 뭘 적용하노? 민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 것 하면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전세권 차이. 요거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빨리? 민법. 그치? 그럼 어쨌든 요 비전형 담보이면서 됐습니까? 두 번째, 소비대차라야 된다. 무슨 대차? 소비대. 소비대차는 어떤 거? 지문에 빌리면서 사용하면서 금전 채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이건 소비대차다. 그럼 그 문장 안에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빨리 대금, 매매 대금, 물품 대금, 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쭉 읽어서 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읽어서 하는 거 많이 없다. 딱 읽어서 60점만 받으면 된다. 자, 여러분 공부 어떻게 하면 되노 지금? 만약에 지금 60점 이상 넘어가는 사람은 60점 하면 되고 60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노? 40개 중에 몇 개 맞추면 되노? 20개만 맞추자. 20개만 확실하게 하자고. 몇 개만? 20개만 하자고. 40개 다 할 필요 없고 몇 개만? 20개만 확실하게 하고 20개만 지금 9월달까지는 몇 개만 확실하게? 20개. 됐습니까? 9월달까지 몇 개? 20개 하고 그 다음에 10월달 가서 몇 개? 3개 확실하게 하고 그럼 몇 개? 23개지. 나머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60점 넘어간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다.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 자꾸 뜬구름은 이제 하지 말고 지금은 뭐 하는 것부터? 잡히는 것부터. 뭐 하는 것부터? 잡히는 것부터 해라고. 60점. 60점 공부 그렇게 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럼 어쨌든 뭐라는 말이 들어가면 빨리 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시 뭐 대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꼭 기억한다. 자, 다시 비전형 담보면서 무슨 대차? 소비 대차고. 그 다음에 예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예약 당시에 뭐가 커야 된다? 물건 가액이 커야 된다. 예약 당시에 담보물 가액이 채권액을 뭐야? 초과해야 된다. 예? 그래야 가담법 중요한다. 여러분 가담법은 누구를 보았냐 하면은 채무자를 보한다. 누구를 보한다? 채무자. 누구 보한다? 채무자.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그럼 채무자 집을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하는 걸 양도담보로 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 요 물건 가액이 적어도 1억보다 커야. 그럼 만약에 물건이 7천이다. 누구께 7천? 채무자께 7천이라고. 얼마 빌리고? 7천 이전 해놨다. 변제기에 돈 못 갚았다.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해도 채권자가 즉시 소유권 취득해도 채무자한테 불리할 게 없다. 언제 그랬다? 옛날에. 변제기에 돈 못 갚았다.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지금은 그럼 적어도 이게 만약에 1억 8천이다. 옛날에는 돈 못 갚았다. 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청산금 안 준다. 언제? 옛날에. 그럼 누구는 불리하노? 채무자.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이 물건 가액이 채권액보다 커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가담법 적용하는데 가담법은 실행통지 해가지고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이거 돼야 된다.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실행통지하고 실행통지하고 매달 빨리 2월 2월 청산기간 하고 무슨 금을 지불하여야 청산금 지급 했을 때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양도담보의 경우.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1억 8천 1억 빌려 1억 8천인데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 있다 없다? 없다.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모른단다. 한 일주일 지나서 나타났다. 야 일주일 전에 갚을 날짜인데 돈 갚아서 안 갚아서?
근데 갚으러 가니까 너도 없고 가족도 모른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팩트 갚아서 안 갚아서 안 갚았잖아. 내 거야. 옛날엔 그 바로 즉시 소유권 취득한다. 누가? 채권자가 차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채권자가 나서야 된다. 다시 누가 나서야 된다? 빨리. 채권자가 누가 나서야 된다? 채권자. 누가 나서야 된다? 채권자. 채권자가 변제기 이후에 실행 언제든지 실행통지. 누가 실행통지한다? 빨리. 채권자가 실행통지하는데 목적물 평가에 빼기 선순위 요거 돼야 된다. 선순위 채권액. 그럼 선순위 채권액은 두 가지다. 선순위 담보권자, 담보권자의 채권액. 요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문제 풀어갖고 되는 거 아니고. 선순위 채권액 빼고,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자. 임차권자의 보증금 빼기 담보권자 자신의 채권액. 이거 빼면은 바로 이게 무슨 금이 된다? 청산금. 그럼 가담법 이게 한 문제 나오고 가담법 실명법 상가. 그럼 딱 맞추기 좋은 게 주택은 좀 여러분 문제가 많아가지고 다른 시험에도 많이 나왔거든. 주택은 여러분이 뭐 중개사도 하지만 주택은 맞추면 좋고 주택이 어렵게 나온다. 주로 뭐냐면은 상가는 간단하다고. 상가, 가담, 실명 두 개. 집합은 내용은 많은데 문제는 쉽게 나오는데 내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특별법 하면은 여섯 개 중에 네 개 내지 다섯 개는 맞춰야 된다. 네 개 맞추면 몇 점이고? 66점이지. 6개, 3분의 2니까, 4개 내지 5개 목표로 했는데, 특별법은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특별법은 지금 해가지고. 그러면, 가담법은, 여러분, 가담법은 시스템만 알면은 100% 맞출 수 있다. 가담법은, 금방이겠지? 이거 왜 빼노? 채권자가 갚는다. 선순위 끄는 누가 갚는다, 빨리? 채권자가 갚는다. 그래서 뺐다. 빼고 청산금. 이게 실행통지의 상대만. 그럼 실행통지는 아까 누가 안 됐노? 채권자가. 채권자가 통지하는데 이거는 서면 또는 뭐 구두로도 된다. 됐습니까? 하고 통지하고 실행통지의 상대방.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두 부류로 나온다. 몇 부류? 두 부류. 채무자, 물상보증인. 됐습니까? 제3취득자.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요거는 무슨 자등? 채무자등. 요 누구고?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하고 네 번째 후순위 담보권자. 여기는 시스템을 가면 된다. 무슨 템? 후순위 담보권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 임차권자. 후순위 임차권자. 요걸 후순위 담보권자 등. 그럼 이렇게 몇 부류로 나눠서 통지한다? 두 부류. 1차적으로 누구한테 통지? 채무자. 근데 채무자에게는 반드시 통지해야 된다.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실행했다.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 채무자가 여러 명이다. 채무자 등이 여러분이다 모두 통제해야 된다. 동시할 필요는 없고. 근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통제 안 했다. 통지로서 효력, 실행으로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근데, 그럼 평가해가 청산금인데, 됐습니까? 누가 평가하느냐 하면은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그럼 채권자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시세가 1억 8천인데 1억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낮게 평가하겠습니까? 어? 낮게 평가지. 낮게 평가하면은 실제 1억 8천짜리인데 뭐 1억 4천으로 평가해가지고 내가 4천만 나머지 차익 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는 주관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데
그럼 자, 요 채무자 등은 이의 제기 못한다. 억울하면 어떻게 하라? 갚아라. 갚고 찾아오면 되지. 지금 소유권 이전된 거 양도담보를 제가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응? 채무자 이 다툴 수 없고 억울하면 갚아라. 그럼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 청산금은 누가 가져갔느냐 뭐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지급 청구권이 있단 말이지. 청산금 지급 청구권자인데 자 청산금은 누가 가져간다 빨리 후순위 담보 통지는 누구한테 먼저 하고 채무자 등에게 하고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하고 근데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하는 이유는 무슨 금 받아가라고 청산금 그럼 청산금은 됐으면 후순위 담보권자 먼저 갖고 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가져간다 채무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나온다 요거 실행 통지에 상대방이 해당하지 않는 사람 누가 와 실행 통지할 필요 없노? 채권자가 갚으니까 통지할 필요도 없고 청산금 지급 청권자에도 해당되지 않은 되겠습니까? 예, 가고 그 다음에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채권액을 고려 OX, X 모든 채권액 하면 안 되고 누구 것만 고려 빨리 선순위 것만 고려 선순위 후순위 모두 고려하면 OX, X 요거 가지고 나온다 시스템 그럼 자 한번 평가했다 채권자 그럼 채권자는 자기가 평가하면서 몇월 동안에 2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집값이 폭락했다고 말이지 다시 평가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평가하면 누구도 채권자도 채무자도 다툴 수 없고 자 요거 잘 내는데 그럼 평가액이 적으면 무슨 금이 적고 청산금 누가 먼저 가져가노 후순위 담보권자는 평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불만 표시는 안 되고 청산 기간 내에 무슨 기전이라도 요거 변제기 전이라도 요거 중요하다 뭐 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예. 일반적으로 경매를 청구하는 사람은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가 돼야 경매 이거는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된다 요거 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양도담보의 경우는 소유권이냐는데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건 청산금 줬을 때 소유권 취득하는데 그럼 청산금 주기 전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아닙니까 소유자 아니지 근데 제3자에게 처분했습니다 하면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가담법 시행되기 전에는 채권자가 언제 소유권 변제기에 돈 못 갚아야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않 청산 안 하고 옛날에는 근데 그럼 자기가 아직 변제기 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이전된 걸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이요 언제 그렇지 옛날에 가담법 시행 전에는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구분해야 된다 시행 전 시행 후 시행 전에는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이요 가담법 시행 지금은 제3자 청산금 주기 전에 아직 자기가 소유자도 아닌데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뭘 때만? 선의일 때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요거 하나 더. 변제 후. 다시 뭐? 변제 후. 다시 변제 후. 누가? 채무자가 변제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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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변제 후 아직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요거 무효다 요거는 뭐고 유효 요거는 유효죄, 응? 요거는 무슨 뭐 효고? 무효. 세 개 구분해야 된다. 구분했습니까? 구분해야지. 금방 계속 반복했잖아요, 선생이. 선생이 또라이 같아서 반복한 게 아니고. 요거는 아직까지 채무자가 갚았다, 안 갚았다? 안 갚았지. 또 자기도 아직 무슨 금 안 줬다. 청산금 안 준 상태에서 제3, 아직 완전히 소유자도 아닌데 제3자에 처분했죠. 제3자는 뭘 때만?
선일 때만, 요거는 지금 현재 가담법 뭐 시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고, 가담법 시행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아직 뭐도 아닌데, 소유자도 아닌데, 아니 채무자도 갚지도 않고, 아직 자기도 청산만 주고 소유자도 아닌데 제3대 갔을 때 시행되기 전에는 뭐를 불문? 선악 불문 유효. 지금은 시행된 후에는 뭐인 제3자? 선의의 제3자 유효. 근데 요거는 아까 뭐 채무자가 뭐 후, 변제 후, 이건 뭐, 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저당권에서 완불함 가르쳐 줬잖아요. 무슨 불함? 완불함. 완불함 하면 어떻게 되노? 저당권에서?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부정성. 무슨 등기 안 해도? 그렇지. 그럼 채무자가 변제 후 하면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누가 소유자? 빨리 이제 소유권 누구한테 복귀해야지? 채무자지. 근데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무슨 성에 의해서? 부정성.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은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요 소유권 이전된 거는 유효 무효? 무효.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무효? 무효. 잘 나온다. 시스템. 요거. 그 다음, 그제, 요 청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처분 청산과 귀속 청산이 있는데, 처분 청산은 먼저 소유권 취득, 채권자가 나중 청산금. 근데 귀속 청산은 먼저 무슨 금 주고, 청산금 주고, 나중 소유권 취득. 우리는 이건 뭐고, 이거는 우리는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한다 하니까 요거 귀속 청산이지. 처분 청산하면 무조건 OX X 잘 된다. 그거 기억돼야 되고. 자, 그다음 그러면 이게 이제 양도 담보고, 양도 담보는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 해 놓은 거, 그지? 무슨 건 이전? 소유권이. 그러면 요 가등기 해 놨단 말이지. 그럼 가등기 담보는 여러분 요렇게 청산금 주고 절차를 거쳐서 청산금 주는 거, 이걸 무슨 청산? 귀속 청산이라네. 이게 무슨 청산? 귀속 청산. 사적 실행. 사적 실행. 다른 말로 사적 실행. 이걸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이렇게 한다. 이게 하고. 그러면 양도담보는 이것만 할 수 있거든, 채권자가. 근데 가등기담보는 자신이 경매 신청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경매 청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배당에 뭐 할 수 있다? 참가 할 수 있다. 그럼 이럴 때는 가등기를 무슨 권으로 본다? 저당권으로. 네. 그래서 가등기담보권자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 이게. 자, 문제 간다. 다 설명 안 했지만 이제 끝에서 보면은, 자, 1번 갑니다. 홀수만 풀자. 홀수만. 다 못 하겠다. 이게 뭐만? 홀수만 간다. 자, 근데 여러분, 자, 요거 또 양도담보의 경우는 무슨 건만 이전해 놓고, 소유권 이전해 놓고, 사용 수익은 누가 하느냐면 설정자가 그대로 한다. 누가 그대로 사용 수익 한다? 설정자. 꼭 기억하면서. 자, 1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의 권리가 아닌 것 하면 전형 담보 찬다. 그럼 답은 바로 몇 번? 5번. 무슨 건? 빨리. 전세권 말고 또 저당권, 질권, 그 세 개. 얘기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가는데 틀린 거, 2번, 그냥 안 보고 싶은데 2번. 설정자. 아까 저 설정자는 아까 등기만 해놓고 채권자 앞으로 뭐만 해놓고? 등기만 해놓고 사용 수익은 여전히 누가 한다? 설정자. 그래서 설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가? 나머지. 자, 3번 갑니다. 3번 틀린 것인데, 1번, 5번이 틀렸는데, 그지?
5번은 이거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 늘 했죠. 저번에 매매할 때 했잖아요. 거기 들고 비용 대라. 계약 비용, 균본, 이행 비용, 채무자, 등기 비용, 권리 취득자. 그치?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잘 나온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은행. 그치? 그게 5번. 3분의 5번. 등기 비용은 특이하게 없는 한 설정자인 채무자가 아니고 뭐 담보권자인 누구? 채권자가 권리취득자. 그지? 그 다음에 그 3번에 4번 아까 했죠? 사용수익은 여전히 누가 한다? 설정자. 꼭 기억한다. 그럼 등기만 누가 앞으로 해놨다? 채권자. 그럼 그 다음 3번 갑니다. 3번에 3번. 여러분 일단 경매 실행시 집행법인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 여러분 요 가등기는 아까 가등기는 뭐만 등기만 돼 있지 숫자가 기재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여러분 아까 소액 임차 주택 상가에서 소액 임차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은 최우선 변제 받잖아요 배당 받으려면 무조건 경매 시에는 배당을 뭐 해야 신청해야 된다 어디에 등기부에 숫자가 기재돼 있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임차인도 경매가 됐을 때 자기가 뭐 그 순위에 따라서 전액 배당 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을 뭐야? 신청.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배당 받는 거 아니다. 와. 아까 이야기했죠. 금방 기준. 등기부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은 무조건 배당을 뭐야? 신청. 근데 무슨 건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왜? 그거는 점유한 날, 주민등록 신고한 날, 확정일자 받은 날, 그다음 뭐 보증금 이런 거 상세하게 기재하거든. 무슨 자가 기재돼 있으니까 빨리 숫자, 그렇지? 근데 요 가등기 담보권자도 만약에 우선적으로 배당 받으려면 배당을 뭐 해야? 신청. 신청 안 했다 배당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꼭 기억한다 그런 거. 채권 신고하지 않은 가등기 담보는 배당 매각되면 배당 받을 수 없다. 그렇지? 그다음에 2번 갑니다. 이 법에서 정해진 청산 절차 없이 자, 이미 선의 제3자에게 처분했다.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취득하면은 만약에 아까 했죠.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 버렸다. 그럼 채무자가 돈은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갚아야 가는데 이제 부동산 찾아와야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넘어가 버렸더라. 그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거기 2번. 담보 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 취득한 경우, 그럼 선의의 제3자는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이런 절차에 거치지 않은 가등기 담보에 대한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 다음 4번 갑니다. 1번. 틀린 거 바로 1번. 출처라. 무슨 대금? 매매 대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 틀린 거. 3번으로 가는데 자, 목적물은 누가 평가합니까? 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주관적 평가이기 객관적 시세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하고 청산 기간 진행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6번. 6번. 자,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누구 거 빨리? 후순위꺼. 후순위는 무슨 금 범위 안에서 받아갑니까? 청산금. 그럼 누구 것만 하면 됩니까? 선순위 것만 고려. 그래서 잘 나온다. 요거 청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채권액 하면 누구 거? 선순위 거. 후순위는 뭐 청산 가지고 받아가든 말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 다음 7번 갑니다. 7번 끊어라.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예약 당시 동그라미 무슨 당시? 예약 당시에 미치지 못한다.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하면 청산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도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되겠습니까? 예. 뭐한다?
소유권 뭐한다? 취득한다. 그 다음 8번 갑니다. 8번에 5번. 무승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변제계가 도래하기 전에는, 됐습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여러분, 가등기 담보권, 요 누구고? 채권자지. 가등기 담보권 하면 머릿속에 빨리 저당권 생각하는 거지. 무슨 권? 저당권은, 여러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무승기 전이라도. 그렇지. 마찬가지. 그거, 가등기 담보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가등기 담보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럼 요, 가등기 담보권 나오면 무슨 권으로 머릿속에 바꾸면 되노? 저당권으로 바꾸면 되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9번은 이건 이거는 그거는, 요거는 저기 실명법인데, 요, 뭐, 여기에다 갖다 붙여놨다. 그 다음 10번 간다, 10번. 몇 번? 10번. 틀린 것. 5번. 아까 후순위 걸리자. 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평가에게 불만이 있으면 불만은 표시는 안 되고, 자, 하기 위해서는 조건.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에 무슨 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래서 하나여, 그럼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OX? X. 그치? 딱 이게, 요 절차. 요 절차, 요거. 천일생 특허다고. 요런 거. 근데 이걸 절차를 이렇게 그림을 안 그리고 책에 줄치면 그건 개판된다, 이게. 요게 천일생 특허라고. 언제? 30년 전에 천일생 특허인데. 진짜 이제 특허 기간이 만료돼갖고 다른 사람이 다 쓰잖아요. 옛날에 인터넷 없을 때 천일생 특허라고 특허 많아 때 있나봐요. 진짜라니까. 응? 그 다음에 11번 타당하지 않는 거. 3번 한번 평가했다. 수정이고 다투고 뭐 정정이고 있다 없다? 없다. 그치? 딱 이 여러분 막 나머지 1, 2, 3, 4 잘 몰라도 기본 몇 개만 알고만 있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알 필요 없고 한 6개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것 중에 틀리게 표현하고 있으면 그게 틀린 거지 뭐. 응?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되고, 12번 간다. 자, 12번에 2번인데, 청산금이 없는 경우 끊고, 누구? 주어. 무슨 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으로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여러분 지금 본문으로 온다. 뭐, 담보가 등기지. 담보가 등기가 채권자가 확실하게 소유권 취득하려면 무슨 등기가 돼야지? 본등기. 그러면 청산금이 없어도 실행 통지해야 된다. 청산금이 없어도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매달 2월 하고 무슨 등기가 돼야? 본등기. 그러면 아직까지 2월이 청산금이 없고 청산기간 2월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아직 무슨 등기가 안 됐다면 빨리 본등기가 안 됐다면 채무자는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무슨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빨리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뭐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다시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예. 뭐 하고서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다시 채무자는 언제까지만 돈 갚을 수 있노? 양도담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낫다. 양도담보는 이미 무슨 건 이전돼 있노? 소유권 이전돼 있잖아, 그지? 근데 언제? 청산금이 있는 경우는 매달 2월 땡하고 청산금 주면은 바로 채권자가 소유권 취득하고, 맞습니까? 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양도담보는 뭐 몇 년 땡? 매달 땡, 2월 땡 하면 채권자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지? 근데, 자, 청산금이 있는데,
무승금이 있는데 청산, 그럼 채무자가 아직 청산금 못 받은 경우는 갚고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자, 청산금이 있는데 아직 청산금 안 받았다. 채무자는 언제든지 갚고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청산금이 있는데 청산금 아직 못 받아도 못 찾아오는 경우가 있대, 이게. 어떻게? 이미 누구한테 가버린 경우, 선의의 제3자에 가버린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하나, 청산금 못 받아도 변제기로부터 몇 년? 10년. 청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이런다. 다시, 채무자가 청산금이 있어도 변제하고서 소유권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이미 누구한테 가버린 경우, 선의의 제3자. 그런 경우는 못 찾아오고 단지 돈 갚고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미 변제기로부터 몇 년 경과? 10년. 그 12번에 4번 짱 중요.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 경우는 아까 무승기,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몇 년? 10년. 경과하거나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 때는 아직 그 무승금을 못 받아도, 청산금을 못 받아도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거 잘 나온다. 그 다음 13번 갑니다. 갑은 을에게 빌려준 천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됐습니까? 갑은 을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걸 담보하여 을 소유의 시가 1억 원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엑스토지 저당권. 자, 갑이 가등기 한 다음 병이 저당권. 병은 후순위 담보권자다. 병은 뭐다? 후순위 담보권자다. 다시, 병은 뭐다? 후순위 담보권자다. 자, 1번 X 핵심 단어 찾아라. 변제 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동시행인데 그러면 변제 동그라미, 동시행 동그라미. 변제하고 동시행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와야지? 영수증, 말소, 방해 제거지. 2번, 갑이 청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등기 본등기 마치도. 자, 청산, 2월은 무조건 강행규정이다. 그럼 청산기간 하기 전에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했다. 그 본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2번 정답. 3번, 어른 채무자입니다. 어리 청산기간이 경과해 청산금에 대한 권리 양도로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됐습니까? 후순위 권리자 병에게, 야, 아까 청산금은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댔노?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그 채무자가 권리금, 청산금 양도해도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누가 먼저 가져갈 수 있다? 빨리.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병은 후순위 청산기간이 경과되면 거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무슨 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라야지. 후순위 담보권자는 청산기간 뭐? 내에. 무슨 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그치? 근데 지나면 하면 OX, X. 그 다음 5번, 갑이 가등기 담보권을 신한 경매 절차에서 엑스 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하면은, 됐습니까? 어쨌든 정은 경락인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자, 고개 들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살아남을 수 없는 거, 세 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다시 뭐,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는 무슨 것? 깨끗. 그럼 어쨌든 경매가 완료됐다.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이거 뭐 한다? 소멸한다. 요렇게 잘 나옵니다. 13번. 28회 때 나왔네.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그지? 그 다음 14번 갑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까 양도담보는 양도담보라는 게 표시되거든.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근데 가등기담보는 순수한 여러분 가등기를 뭐라노? 여러분 가등기 어떨 때 하노? 예? 예? 아, 이게 여러분이 만약 개판이거든. 내가 이야기 들어보면 가등기 어떨 때 하노?
순위보전 맞다. 또 어떨 때 그거는 가등기 효력에서 순위보전적 효력이고 어떨 때 가등기 하냐고. 이게 개판인 거라. 기본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어떨 때 가등기 하노? 다른 선생님이 또 민법 물어보면 여러분 또 오리오리하게 하잖아. 그러면 막 이러죠. 그러면 이 민법이 완전 개판이니까 이게 안 된다 이러잖아. 그지? 여러분 가등기, 개념을 기억해야 된다. 가등기 하면은 뭐라는 단어가 꼭 나와야 되냐면 청구권 보전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무슨 권 보전? 청구권 보전. 다시 가등기는 어떨 때 한다 빨리? 청구권 보전,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을 그런 청구권을 말할 때 보전하려 할 때 하는 게 가등기라고.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뭐 다시 아까 다섯 자 청구권 보전. 그게 무슨 진할 가등기다? 오리지널 가등기고. 그럼 요거는 지금 저당권 대신에 하는 걸 뭐 가등기 담보잖아요. 담보 가등기. 그러면 여러분 등기부상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그걸 무슨 진할? 오리지널 순수한 가등기인지. 아까 순수한 가등기를 다섯 자 빨리 청구권 보전. 예우라 예우라 제발. 무슨 건 보전? 아까 요거도 조심해야 된다. 아까 채권자가 양도담보나 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가 제3자에 처분했다. 가담법 적용할 때는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유효. 가담법 적용 안 할 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유효. 근데 채무자가 뭐 후? 변제 후? 말소 안 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제3자에 처분했을 때는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뭐? 무효 했잖아요. 몇 개? 구분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걸 잘해야 시험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부하면 한 개만 있다, 한 개만 있다 착각하면 아니다. 민법은 그런 거 아니다. 뭐 중개사라 이런 거는 외우는 거는 한 개만 딱 있고 한 개만. 민법 막 세 개, 네 개 이렇거든. 그거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담보라는 게 등기부에 표시되지만 가등기담보는 아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다. 만약에 가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누가?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을 때 법원은, 자, 잘 들어봐라.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두 부류로 나누었어. 몇 부류로 나누었어? 두 부류. 아까 순수한 가등기 그걸 다섯 자 빨리.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면 내용만 한 개만. 담보 가등기 이렇게 저당권 대신에 하는 담보 가등기면 뭐 내용, 원인, 채권 전부를 다시 뭐 내용, 원인, 채권 전부를 신고하라고 최고하여야 한다. 누가? 법원이. 그러면 법원이라는 말은 판사를 이야기하는데 판사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뭐 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아까 청구권의 보전의 가등기 순수한 가등기면 말소보다 빠르면 살아남고 느리면 소멸하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면 무조건 무슨 것 깨끗하게 소멸하고 뭐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는다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시스템이다. 자 갑니다. 1번 14번의 1번. 그래서 실제로 계약 내용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해도 가등기 원인은 무조건 뭐 아까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도 매매약, 담보 가등기도 매매약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등기부상 담보 가등기인지 안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래서 아까 저 가등기된 부동산의 경매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모든 가등기 권리자에게 몇 부류로 나누어? 두 부류. 다음에 한번 문제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 그지? 1번 기억해야 되고. 자, 3번 갑니다. 가등기 담보의 경우, 끊고.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시 청산 의무를 부담하지만, 담보 계약에서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한다는 약정을 하면은, 청산 없이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 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근데, 요 청산 매달은 거쳐야 된다. 매달 2월 하고 2월이 경과하고 그럼 요 2월 경과하기 전에 청산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
두부리로 나온다. 이것도 무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산 기간이 경과 청산 기간 매달 2월은 무조건 거쳐야 되고 강행 규정 청 근데 거치는데 청산금이 있는데 청산금 안 준다 하는 청산 기간 전에 청산금 면제 특약은 뭐 무효. 근데 청산 기간 이후에 청산금 안 준다는 특약은 뭐 유효하지만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보계약 특약으로 청산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면 청산 없이 그거 X 권리를 취득하고 담보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그래서 무조건 청산기간 몇 월은 거쳐야 된다? 2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면은 가등기는 무슨 권으로 본다? 빨리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려면 그 뜻을 채무자 및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한다? 통지하는데 아까 누구에게는 꼭 통지해야 된다? 빨리 채무자 등. 그럼 채무자 등에게는 통지하고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 안 해도 실행으로선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지 후순위 권리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 그럼 후순위 권리자가 다시 청산금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몇 번 지급? 두 번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명법 먼저 하자. 그지? 무슨 법? 실명법. 여러분 자, 가등기 담보에는 뭐 하노? 빨리 문제하고 뭐 기억하노? 머릿속에. 절차와 아니, 적용하느냐 여기는 우리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안 나왔는데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그 다음 뭐 절차 다시 뭐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하고 무슨 차? 절차 다시 몇 부류? 두 부류 뭐 적용 범위와 무슨 차? 절차 다시 뭐 적용 범위와 절차 다시 뭐 적용 범위와 절차 자 상가 상가.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건 몇 개? 5개. 그럼 5개는 보증금에게 관계 없이 무조건 적용한다, 한다? 한다. 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약갱신 요구권. 몇 년? 10년. 거절할 수 있는 거 몇 개? 8개. 그럼 계약갱신 요구하고 법정갱신하고는 또 무슨 또다? 별도. 10년을 초과해도 법정갱신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조심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 무슨 금? 권리금. 그러면 결국 상가에서는 뭐 아까 9억을 초과해도 적용하는 건 몇 개? 5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건 몇 개? 8개 하고 무슨 금? 그렇지. 권리금에 가는 거. 다시 집에 가서 한번 챙긴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담법은 뭐 빨리 적용 범위와 무슨 차? 절차. 그러면 아까 쪽 물건과 이게 채권액을 뭐 한다? 미달하면 아예 가담법 적용하지 않고 그럼 옛날처럼 변제기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무슨 시? 적시. 그 다음에 만약에 선순위가 있을 때는 선순위 채권액과 자기 채권을 합친 금 만약에 선순위가 1번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했단 말이지. 그럼 1번 저당권이 2억, 가등기가 2억 하면은 근데 물건 가액이 뭐 2억 5천일지라도 합쳐서 얼마고? 3억이지. 그럼 요거는 초과입니까? 미달입니까? 미달. 그런 경우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다음에 한 번 더 연습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실명법은 뭐를 가지고 내는가? 실명법은 유형 3개. 금방 뭐랬노? 유형 3개, 배제 4개, 특례 3개. 다시. 유형 3개, 배제 4개, 특례 3개. 들어갑니다. 자, 그거 꼭 기억한. 근데 요 실명법은 몇 개 나오냐면 2개. 그럼 몇 개고? 아까 상가 1개, 가담 1개, 실명 몇 개? 2개, 집합 1개. 집합은 내용은 많아도 1개. 피곤하거든. 그잖아요. 한 10개 나와야 공부 쫙 하고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한 개씩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은 죽이는 거지 사람을.
오늘 그지 마지막인데 그지 책거리도 해야 되는데 그지 책거리도 못하고 그지 근데 이제 지금 열심히 한번 합격할 수 있다 이게 뭐 선생님 이때까지 놀았는데 괜찮다 와 공부 이때까지 뭐 놀든 어쨌든 공부해가 왔거든 그럼 지금 매달 9월 10월 빠져 요금 하면은 어떻게 하면 빠져 근데 왜 가능하냐 늘 이야기하잖아 왜 가능하냐 언제까지 이때까지 공부를 해가 왔다고 이때까지 공부해가 왔기 때문에 지금 바짝 하면 된다고 지금 뭐는 묻지 마세요 그렇지 막 지나간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또 몇 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60점 그럼 공부 늦게 한 사람은 몇 점만 딱 50분 정도 일단은 지금 막 60점 확보하려고 하면 공부 늦게 한 사람은 내가 다 찍는 거 빼고 내가 확실하게 해서 문제 풀어서 50점만 맞추면 돼 내가 풀어서 느낌 오잖아요. 딱 보면 이게 내가 맞다 틀리다 느낌 오잖아요. 아, 요게 답이네. 요게 답. 문제풀이 거의 연습하는 거지. 그럼 문제풀이 할 때 늦게 공부한 사람은 100점 할 필요 없고 몇 점만? 50점, 55점. 나머지는 그다음부터 나 그러거든. 가위 만약에 하면은 하고 싶, 찍고 싶은 대로 찍으라 하거든. 그러면 딱 55점만 맞추고 찍고 싶은 데 찍으라. 무조건 두 개는 맞추거든. 그럼 60점. 추가 합격. 됐습니까? 신의 저주가 없는 한 찍어도 두 개는 맞추는 몇 점만 딱 확보하면 55점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할 때 확실하게 그러면 금방처럼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쭉 설명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제 뭐를 공부하냐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내가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자 그럼 총칙 계약 물자 총칙 물건 계약 특별법 4개 있잖아 그지 특별법은 오늘 해서 집에 가서 오늘 특별법 다시 연습하는 거지 응 집에 가서 오늘 뭐 특별법 그지 무슨 법 특별법 그지 특별법 뭐 가지고 공부하면 되노 이제 요약집 있잖아 요약집 민법 무슨 집 요약집 특별법 가지고 하는 거지 민법 요약집 있잖아요. 주택 상가는 주택하고 상가 잘 돼 있다고 주택은 그것만 딱 해갖고 그 아래 거면 100% 이해하면 맞출 수 있다고 요약집 주택 상가 어? 그 다음에 가담법 가담법은 요거 여러분 요거 적용 범위와 절차 알고 공부를 해야지 요거 그 요 절차 요거 칠판 모르고 그 책 읽어도 띵하다 이게 요거 요게 알아야 된다 요거는 이제 됐잖아 그지 그럼 가담 끝났잖아요 상가 끝나고 가담 끝났잖아 그럼 이제 뭐 실명법 아까 실명법은 유형 몇 개 유형 그렇지 세 개 배제 네 개 특례 세 개 그것만 볼건 치고 있으면 나오면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집합도 또 이제 자 그럼 간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인데 됐습니까? 60점인데 맞출 수 있다. 60점인데 60점 요령이 필요하거든. 근데 60점은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 내가 자꾸만 다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아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만큼 알 수. 그러면 만약에 시험 모의고사 쳤잖아요. 쫙 보면 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된다. 아까 총칙 물건 계약 특별법 특별법은 오늘 끝내고 특별법은 무조건 여러분 몇 개. 네 개 맞춘다는 생각 가지고 해야 된다. 특별법 버리면 안 된다. 특별법 가면 세 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 가면 몇 개 한 개 더 추가하면 되지. 특별법 몇 개? 네 개 하고 그다음에 셋 중에 한 개 신경 써야 된다. 셋 중에 한 개. 셋 중에 뭐 나는 총칙이 재밌 어떤 사람 총칙이 재밌다면 총칙하고 물건 재밌다면 물건. 그럼 재밌는 거 확실하게 하면 더 파는 거지. 공부할 때는 재미없는 건 이제 할 필요 없다. 재미없는 거는 뭐를 됐습니까? 재미없는 거는 그냥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고 일단은 재미없는 거는 하지만 재미있는 거 확실하게 해서 일단 근데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아, 적어도 내가 24개 안에 들어가는구나. 근데 내가 자꾸만 잡히는 거 열심히 했는데, 지금 딱 두 달 남았잖아요. 두 달이 이제 약간 안 되잖아요. 잡히는 거. 잡히는 거 하면 일단은 해갖고 60점, 그냥 55점 되게. 막판에 탁 해갖고 두 개 하면 되거든. 막판에 두 개는 어떻게 해도 올린다고. 선생님이 또 자꾸 해주잖아요. 또 이제 9월, 10월에 선생님이 두 개 해준다고. 선생님이 두 개는 아니고 한 네 개는 해주거든. 9월, 10월. 몇 개 해준다? 네 개. 지금은 그럼 몇 개만 내가 하면 되노? 20개만. 아, 20개만. 다른 과목도 잘 안 되는 거, 20개만. 그래갖고 지금 자꾸만 손에 잡히는데 이제 막 공중에 뜬 거 공부하면 안 된다고.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은 무슨 신탁을 금지하고 있노? 계속 얼퍼라. 명의신탁 금지.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 뭐, 무효. 명의신탁 등기. 무효.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인데,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야, 너 앞으로 등기해놓자. 약정 무효. 그럼 등기 무효. 여러분, 누가 소유자냐 하면 항상, 자, 기준. 자, 누가 소유자냐 하면 항상 뭘 가지고 자냐면 등기. 그럼 누가 소유자? 어, 그치. 요, 을 앞으로 등기돼서도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갑. 갑을 뭐라 하냐면 명의 신탁자. 을을 뭐? 명의 수탁자라고 한다, 이게. 그럼, 자, 그럼 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누가 소유냐 하면 명의 신탁자가 권리자다. 예. 일단 법률상, 우리는 법률상 명의 신탁자가 권리자다. 됐습니까? 자, 신탁자가 권리자인데, 자, 근데, 그럼 갑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또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만약에 명의 신탁 무효죠? 약정도 무효고, 근데 찾아오느냐, 못 찾아오느냐, 무조건 찾아온다. 무효면 못 찾아오는 거 딱 103조만 못 찾아온다. 됐습니까? 그럼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오는데 이제 뭐 받는다? 처벌 받는다고. 뭐 받는다? 처벌. 과징금, 벌가범, 심지어는 뭐다? 징역까지 살거든. 심하면은. 근데 민법에서는 처벌 받는 거는 문제 삼지 않고 찾아오느냐, 못 찾아오느냐.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막 처벌 받는 거 생각하고 있거든. 그럼 뭐 못 찾아온다 하면 맞다? 이러면 시험 떨어지는 거지. 민법은 무효다 찾아온다. 몇 조가 아니면 몇 조 빼고? 103조 빼고 무조건 찾아온다. 신탁자가.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갑은 언제든지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갑이 찾아오기 전에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누가 찾아가기 전에? 신탁자가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 청구하기 전에 말소 안 된 걸 기하로 을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유효. 자, 그럼 저 아까 자 유형 대략 유형 몇 개? 세 개 특례 아니 배제 네 개 특례 세 개지. 그럼 유형에서 딱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문제 딱 보면 알거든. 문제 보면 알거든. 유형이다. 뭐다? 유형이다.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효. 제3자에게 넘어갔다. 제3자 묻지도 따지도 않고 유효. 제3자가 악이다. 유효 무효 빨리. 유효. 그렇지. 그거. 그 두 개만. 그것만 해도 때로는 운 좋으면은 그것만 해도 맞출 수 있다고. 막 하면서 막 읽으면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은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지. 여러분 가르쳐 줬잖아요. 계약법 할 때 변제기가 도래 하면 끝에 스스로 동시행에서 변제기가 도래하면 무슨 절을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악화?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문장이 들어서면 맨 끝에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렇게 문제 푸는 거라고. 그게 60점짜리 공부라고. 그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거 가르쳐줘도 방법을 가르쳐줘도 말을 안 듣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푸는 거야. 그러니까
35점, 40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5점, 40점은 제가 심한 말 하고 싶은데 하면 또 인터넷에 오르니까. 하잖아요. 금방도 땅해갖고 만약에 딱 봐갖고 이게 실명법 문제다. 그럼 딱 유형이다. 여섯 자,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뭐다? 무효. 했는데 유효 나오면 무조건 OX? X. 그 다음에 제3자가 악이다. 그대로 뭐? 유효. 그렇지. 딱 이 두 개. 여기서 규칙 나오면 이게. 이게 몇 점짜리 공부냐면 60점. 그 다음에 또 동시행 시험 문제 꼭 나오거든.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다시 연습하겠지만 무슨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하면 끝에 무슨 절? 스스로 거절할 수 있다. 채무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재한 사유 하면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저런 걸 기억해야지. 그 다음에 아까 가담법에서 매매대금, 물품대금 나오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가르쳐줬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고.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이제 기본. 명의 신탁 약정 무효, 등기도 무효, 누가 권리자. 그럼 누가 권리자냐 하면 누구? 신탁자, 요거하고 제3자에 넘어갔다.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유효고. 여섯 자, 무슨 신탁? 명의 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뭐? 무효. 이게 이제 무슨 형? 기본형. 요거를 기본형 이자간의 명의신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생략형? 중간 생략형 요걸 뭐 삼자간의 명의신탁 그럼 실명법은 나왔을 때 이게 유형을 기억해야 된다. 유형을 그냥 쭉 읽었다 개판돼 본다. 읽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45점 받거든. 딱 실명법 나오면은 아까 자 가담법 대라. 가담법 적용 범위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적용 범위와 그다음 뭐 절차. 가담법은 아까 뭐 적용하느냐 안 하냐 하는 적용 범위와 절차. 그럼 가담법 적용하려면 아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비전형이면서 소비대 차면서 예약 당시에 물건 가격이 채권액을 무슨과 초과. 그럼 특히 아까 저 대금 하면은 무슨 대차가 아니다. 소비대차가 아니다. 그래서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말을 안 듣는다. 가르쳐줘도. 뭐를 안 듣는다. 말을.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예약 당시에 물건 가액을 뭐해 물건이 채권액을 뭐해야 초과 미달하면 가담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 절차 그지 채권자 채무자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후순위권자는 무슨 기전이라도 변제 기전이라도 청산 기간 내에 경매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런 거. 자 그럼 요거 자 3자 간다. 요 짧아 하자. 병의 집을 누가 갑이 매매 계약 됐습니까? 갑이 매매 계약. 여러분 매매 계약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고. 전 갑이 병에게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해주세요? 을 앞으로 해주세요. 을 앞으로 등기. 요 명의 신탁 등기 뭐 무효. 자 갑은 신탁자, 을은 뭐 수탁자다. 갑이 을한테 내가 야 샀지만 등기 너 앞으로 좀 해놓자. 뭐 명의 신탁 약점. 제가 두 자로 썼지만 요 여섯 자다. 무슨 신탁, 명의 신탁 약정 무효. 자, 누가 소유자? 빨리.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아니, 누가 소유자냐고, 여기서. 병이 소유자지. 왜? 등기. 아까 가리키 줬잖아, 기준. 등기가 무효니까, 을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럼 병은 누가 말소? 병이 말소해서 누구에게? 갑에게. 근데 갑은 직접 안 되고 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치? 직접 안 된다. 근데 어쨌든 병이 말소하거나 갑이 병을 대위하여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정에게 처분했다. 제3자 모를 불문, 선악불문 그대로 뭐하다? 유효. 강한 거래 안전. 이렇게 하는 게. 예?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끝났네.
간단하게. 근데 여기에서 갑은 직접 을에게 말소. 그러면 아무런 말 없으면 직접이다.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 OX, X. 갑은 말소 안 되고 병을 마여 대위하여 꼭 들어가야 된다. 갑이 을에게 말소 청구하면 직접이라는 말이 되게. 근데 을이 스스로 이전해줬다. 요거 중요하다. 을이 뭐로? 스스로 이전. 자의로 이전. 이전 등기 하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지금 됐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럼 지금 기본 유형, 기본 유형이다. 1. 몇 자? 2자. 요거 3자. 3번. 무슨요? 계약형. 무슨요? 계약형. 약정형. 되겠습니까? 예, 요거. 약정형인데. 쉬었다가 해야 되지? 쉬었다 합시다. 지금 밤 지어 만들고.